오, 야,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오, 뭐야? 야, 뭐, 가시 있는 거 아니야? 오, 이상해. 여러분들, 그릇이 없어졌어. 야, 도망갔어. 뭐, 엄청 큰 자이언트 거미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어팝입니다. 오늘은 어팝이 촉각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눈을 가리고 손의 감각만 이용해서 물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투명 통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건이 놓여질 겁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아직 허팝이 여기에 이제 뭐가 놓일진 몰라요. 허팝이 이제 안대를 가리고 나면 직원이 여기에 이제 그 무언가를 놓아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게임 시작할게요. 막 이상한 거 놔두는 거 아니겠죠? 아, 무섭지. 일단,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 아닌데. 이거 접시 같은데. 맞네, 접시네. 이게 촉각 테스트인데 갑자기 냄새가 나지? 이거 약간 젤리 같은데? 아! 이거 왕꿈틀이. 맞네, 왕꿈틀이. 맞나? 맞네! 맞췄다. 이번엔 왠지 무섭지? 끝에서부터 가야지. 이번에도 접시인데? 접시? 여기 뭐 있나? 없는데? 뭐야! 이거 생물체 같은데?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바다 생물인가? 안 움직이는데? 뭐지? 움직이는 것 같아. 어디 갔어? 아, 있다. 뭐지? 뭐지, 이거? 물도 있고, 바다 생물 맞는데? 뭐야, 이상해. 뭐지, 이거? 뭐야? 뭐 이상한데? 움직인다. 오징어? 아닌데? 문어? 뭐야? 생선? 물고기? 약간 물고기 같기도 하고. 뭐지? 뭐야, 이거? 물고기. 이거 동그랗게 생겼는데? 멍게? 멍게 아닌가? 한번 맞아볼까? 뭐야, 이거? 동그랗게 생겼는데 좀 길쭉한 타원형. 아, 근데 이거 만져도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다 생물 같긴 한데. 아, 뭐지? 말미잘? 멍게? 또뭐 있지? 아,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이거? 바다 생물이 맞는데. 미끄러. 이상해요. 이거 분명히 허팝이 뭔지 이제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절대 못 만질 것 같은데. 안 보고 있으니까 잘 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뭘까? 자, 살아있으면 움직여 봐봐. 움직인다. 어디 갔어? 있다. 지금 허팝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상해. 한번 안대를 벗고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뭐지? 개불. 개불? 개불이라고 합니다. 이상해. 아, 이번에 또 뭐가 있으려나? 이제 무섭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까? 엄청 큰것 같아. 이상해. 뭐야, 이거? 뭐 만져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다 생물인가? 아닌데? 말랐는데? 뭐야, 나뭇가지? 아닌데? 뭐지? 이상한데? 아, 느낌 이상한데, 이거? 뭐야?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거? 아니,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답답하네? 막 움직이는데? 아닌가? 뭐야, 아주 얇은, 뭐지? 털이 엄청 많이 나 있는데? 동물인가? 아닌데. 뭐야, 이거? 가발? 가발 같은데? 아닌가? 야,
야, 뭐 엄청 큰 자이언트 거미 아니겠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만져볼까? 오, 가발 맞아, 가발 맞아. 가발이야, 가발. 가발, 가발. 가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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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이랬는데 막 진짜 자이언트 거미면 나 죽을 거야. 아, 가발 맞아, 가발 맞아. 100% 확신, 가발, 가발. 가발. 한번 볼까? 오,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쉽네. 개불 빼곤 다 맞췄어요. 개불은 허팝이, 네, 그림을 봐도 몰랐을 거예요. 개불이라는 걸 허팝이 모르는 생물체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네, 나머지는 다 맞추고 있습니다. 어, 방금 물소리 났는데? 이번에 바다 생물인가? 자, 다시 갑니다. 이제 끝에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가서. 자, 뭐가 만져지나? 있는데?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어, 여기 그릇 있다. 그릇. 그릇 위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잠시만. 헐. 아, 안 만져지지. 어? 뭐지? 이상해. 어, 뭐야, 이거? 바다 생물? 어, 물기가 있어요. 바다 생물 같은데? 어, 뭐야? 이상해. 자, 이제 손가락 다 써서 한번 해볼게.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어, 뭐야? 어, 어하! 아, 뭐지, 이거? 진짜 답답하네. 뭐야, 뭐야? 와, 이상해. 아,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어, 뭐야, 뭐야, 안 움직여! 야, 뭐지, 이거? 뭐야, 이게? 뭘까? 아, 나 지금 잡아 올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지? 멍게? 말미잘? 오징어? 생선? 뭐지? 어, 약간, 낙지인가? 아닌데, 낙지라고 하기엔 발이 없는데? 뭐야, 이거 발이 없어.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허팝이 바다 생물에 좀 약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질 수는 있어. 아, 만질 수는 있어. 만질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대를 벗고 한번 볼게요. 뭘까?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해삼. 여러분들, 해삼이었습니다. 허팝이 모르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었어. 허팝이 확실히 바다 생물에 좀 약하답니다. 네, 해삼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뭘까? 자, 이번에도 끝에서부터 내려갈게요. 벽을 타고 내려가서.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오! 뭐지? 오! 어, 이번에는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볼까? 제대로. 오! 오! 털이 있는데? 살아있는 거 아니겠지? 거미인가? 아, 무서워. 막 털이 엄청 많은데? 근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쓰레받기? 갑자기 쓰레받기가 나왔지? 쓰레기 이렇게 담는 건 뭐지? 빗자루? 아닌데? 아! 뭔지 알겠다. 이거 행주, 행주. 주방 그릇시스템 쓰는 행주, 행주. 행주, 행주! 그렇지! 맞췄다. 오, 허팝이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행주가 아니고 수세미래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수세미였어요. 네, 허팝이 행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아, 아쉽네. 다 맞추고 있네. 자, 또 가볼게요. 자, 지금 자신감을 얻었어. 자, 볼까? 어, 이번에 그릇인데, 그릇? 그릇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여기 물기가 묻어 있는 걸로 봐서 또 바다 생물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집니다. 오, 움직여! 오, 이번에 아주 강력한 자성이 있는데? 뭐지, 이거? 어, 느낌 이상한데? 오, 야,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뭐야? 엄청 커요! 오! 뭐야, 이거? 뭐지? 오, 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데? 아까 허팝했던 바다 생물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녀석인데 이거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뭐야, 이거? 뭐지? 새우?
새우인가? 아닌데? 너무 잘 움직이는데? 새우는, 야! 이거 설마 이거 문어 아니야? 문어? 이상해! 여러분들, 그릇이 없어졌어! 얘 도망갔어! 진짜 없어졌어, 진짜. 그릇 없어.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뭐지? 살살 만져볼까? 오, 이 다리. 이거 진짜 문어인가 봐! 진짜 이거 문어야, 문어. 확실해. 문어. 문어다, 문어. 맞아. 이거 다리 있어, 다리. 여기 다리 있어. 그 다리를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여기, 이거 딱 빨판 같은 게 느껴져요. 맞아. 문어. 맞네. 문어 맞네. 이거 들려고 하니까 얘가 빨판이 딱 지금 여기 통에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네. 자, 그러면 안대 벗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산낙지? 우와, 여러분들. 산낙지. 우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산낙지. 진짜 산낙지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다리에 빨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허팝 안대 하고. 산낙지보다 솔직히 더 심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야! 뭐 가시 있는 거 아니야? 분명 가시 같은 거 있었는데. 뭐지? 랍스타 찢게 달린 개? 야, 개는 내 물릴 수가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뭐야? 고양이? 아닌데, 고양이면 살 움직일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잠시만. 뭐야, 이거. 뭐지? 일단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생물은 아닌 것 같은데? 털이 달려있는데? 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 덜컹덜컹 하잖아. 내가 움직여서 그런가?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거 종이잖아. 이거 장난감 같은데? 뭐야,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 이거 페이크였네. 이거 인형이네. 자, 인형. 그렇지, 맞네. 오늘은 어팝이 촉각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눈을 가린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손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물건 아니면 생물을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50% 이상의 확률로 다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재미난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